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야 될 주제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뭐가 보입니까 앞에? 뭐죠 이게? 항구라 그럽니다. 항구. 다양한 배들이죠. 자, 이 배는 지금 항구를 출항을 했어요. 이런 배를 뭐라 그럽니까? 어선이라 그래요. 어선, 그죠? 이 어선이 항구를 출항할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출항을 합니까? 만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출항합니다. 자, 이런 배들은 우리가 요트라고 하죠. 요트. 요트도 항구에서 떠나게 돼요. 이 요트가 항구를 떠날 때는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만선에 대한 기대를 가져요? 아,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짜릿한 이 항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항구를 떠납니다. 요런 배들은 뭐라 그래요? 네, 여객선이라 그럽니다. 사람을 나누는 거죠. 이 여객선도 항구를 떠나 목적지를 향해 나갑니다. 요건 조금 다른 배죠. 요건 뭐라 그래요? 이건 쾌속선이라 합니다. 요런 거, 일단 아래가 이렇게 생긴 건 상당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자, 요런 배는 뭐라 그럽니까? 크루즈함이라 그러죠. 이게 몇 개가 있냐에 따라 이 층이 있냐에 따라 큰 건데, 이건 엄청나게 큰 크루즈함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크루즈함을 강의할 때마다 쓰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크루즈함에 대해 강의만 하지 않고 좀 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탈 수 있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크루즈함이 정말 작은 도시와 같이 모든 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릴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과 함께 지금까지 항해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면 어떤 배를 타고 가는가에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생에는 다양한 배가 있는데 우리들의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떤 배를 타는가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모습이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배를 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아,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란 뭘까요? 저는 이 배가 우리들의 학벌, 우리들의 회사, 집, 차, 사회적으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멋진 배를 타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항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관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땅이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아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수조원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갖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와 같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래서 근접할 수 없는 이 땅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진짜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이 강의를 했더니 한 청년이 쪽지를 저한테 썼어요. 뭐라고 보내왔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남들은 각자 타는 배가 있었겠지만 저는 뗏목도 없었고 저희 아버지는 죽을 때 제게 엄청난 빚만 남겼습니다. 이런 거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걸 봤어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왜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인맥도 좋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비즈니스 이렇게 꼬여만 갈까? 우리 이런 질문 앞에 쓰게 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놀란 걸 깨닫게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배, 내 인생의 멋진 항해와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다르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보통 주변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배를 타느냐에 관심이 있기보다 오히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폼나는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남들보다 더 앞서나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항해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저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직면한 것입니다. 아, 멋진데 남보다 더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다 같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생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향해는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아니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 인생의 향해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불공평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어떤 배를 타고 가고 얼마나 남보다 앞설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이미 일탈, 빗나간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이 1차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비전이란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비전. 텔레비전 할 때 비전입니다. 성경에 비전이란 단어가 진짜 나옵니다. 뭐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죠. 묵시, 환상, 뭐 환영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비전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인생의 이 비전이 왜 중요하냐? 저는 정말 중요한데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지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비전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에게도 절대적 영향을 미쳐요. 만일 내가 바라보는 비전과 나의 배우자가 바라보는 비전이 다르면 인생의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맴도는 삶을 삽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니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헷갈리면서. 이것이 자녀 양육에도 너무 중요하죠. 자녀 양육에도. 내가 잘못된 비전을 갖고 있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자녀들이 사실은 일생을 일탈할 수뿐이 없는 또한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있는 분 모든 분들에게 지금과 미래의 삶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이 22일입니까? 22. 22일? 맞죠? 오늘 22일 금요일날 이 시간에 이곳 말고도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오로지 여기뿐이 선택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수없지 않은 선택의 기회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그 선택할 때 기준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의 절대적 기준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전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비전과 사명은 우리 인생의 끊임없는 선택에 아주 절대적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내가 이 시간에 이곳에 있을 것인지 다른 곳에 있을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우리가 인생의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쓰는데 이 선택의 결정적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비전과 사명이에요. 비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자, 그럼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비전이란 말이 뭡니까? 비전이란 말이. 자, 옆 사람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세요. 비전이란 뜻이 뭡니까? 자, 옆 사람에게 시작. 자, 보통 비전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편적 비전과 나 개인을 향한 비전을 하나요. 보편적 비전이란 뭐냐면 모든 사람 또는 우리의 공동체 예를 들면 내가 다니는 이 교회, 지역교회 또는 내가 소속한 CBMC 지혜 이 지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나 개인을 향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쉽게 말하면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비전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뒤를 다 보이십니까? 네. 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를 본태에서 즐기게 하기 전에 너를 사랑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그렇게 보내주며, 너를 여러분들 눌러가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가 모태에서 생기기 전에,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에요. 나를 향한,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러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계획, 뜻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내가 이 질문을 했더니 한 청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선지자지만 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진짜 너무도 평범한 수준도 아닌, 근데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뭐라 답변할 수 있을까요? 예,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없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어요. 너를 향해서는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자, 한번 사진 한번 볼래요, 앞에? 아주 이쁘죠? 저희 집 고향이었어요. 이게 스튜디오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왜 찍었냐? 고양이를 한 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가서 고양이 선물. 제가 이 사진을 정말 많이 활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양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일단. 저는 집안에서 고양이를 키운다는 걸 태어나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오면 고양이가, 집안에 이런 고양이가 세 마리나 있어요. 그리고 이 고양이 말고 이 고양이의 어미가 새끼를 네 번을 낳았어요. 처음에 두 마리, 두 번째 여섯 마리, 두 번째 다섯 마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고양이 새끼를 이제 고만 낳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고양이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가지고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이 고양이를 보는 사람마다 다 고양이를 원하는데 고양이를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고양이를 태어나면요, 고양이를 키우면요, 고양이가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섯 마리가 태어나면 여섯 마리가 고양이가 다 개성이 다 달라요. 먹을 때도 다르고 행동할 때도 다르고 수줍은 애, 겁많은 애, 아주 대담하는 애, 꼬리 치고 다니는 애, 뭐 난리를 치는 애 다 달라요. 그냥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 이쁜데, 제 아내가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내는데 분양을 보낼 때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원하면 다 주지 그냥. 아니 절대. 왜?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나가 찬물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님을 위하였을 때 주께서 여기 자녀가 있는 분들 있죠. 아직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는데, 자녀가 있는 분들 가운데 내 자녀를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알라방 맞나요? 알라방 그치요. 거기 보니까 그 빌리지가 정말 비싸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알라방에 있는 빌리촌을 다 주겠다. 뭐 돈으로 뭐 수천억? 조단위도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다 주겠다. 어떨 때? 네 자녀를 죽게 한다면,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그럼 혹시 줄 수 있는 사람? 이때 손을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아요. 남자가 손을 들면 미친놈, 여자가 손을 들면 미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 일을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에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거듭났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겠다, 아니 없다, 그러면 제가 확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거둠 안 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이 많아요. 고양이 하나를 보낼 때도 이렇게 절절매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신 그분이, 우리 하나를 그렇게 값지게 구원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내어버려 두사, 이 내어버려 두사란 단어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어떨 때? 타락한 인생을 표현할 때, 방치하는. 결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버려 두질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방향성과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왜 살아가는가,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이 이후의 강의 주제가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인생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야망, 인생의 목표,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이걸 매우 헷갈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거대한 야망과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 저는 정말 헷갈리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과 여기서 말한 비전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어느 분, 뭐가 다릅니까? 이건 너무 분명하게 다른데. 뭐가 다르죠? From이 다른 거예요. From.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나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이건 본질적인 차이예요. 만일 나로부터 말미암는 꿈, 나로부터 말미암는 인생이 놀라운 목표와 계획과, 그건요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인생을 향해 오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럼? 구축인 성경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곱이 130세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남편의 길에 지켜보신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나 높겠니? 우리 수건이 남편의 길을 연주해 주시지 못하나라. 험악한 세월을 130년의 인생을 치열하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제가 야곱의 인생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처럼 치열하게 살 수 있을까? 절대 뒤지지 아니하려고 더 멋진 배를 타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형보다 더 앞서가려고 했던 게 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130년 동안의 인생을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 비참한 세월이라는 뜻이에요. 비참.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로는 시작. 아니, 둘 다 다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아니한 사람인데 이 두 노인장들이 고백하는 인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더 멋진 배를 타고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이 항해에서 이 거친 비바람을 뚫고 내가 원하는 저 야망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저는 많이 만나요, 진짜. 저는 제가 주 업무가, 주 일이 CEO들을 만나는 일이에요. 거의 매주 만납니다, 매주. 1대1로도 만나고 속으로 만나고. 근데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난다니까, 치열하게.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폼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야, 예전에 이분이 이렇지 않았는데. 어? 매출이 조 단위가 되고 하면 폼이, 야, 이게 폼이 바뀌더라고요, 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동영상이 아까 미리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실제 이게 좀, 뭐, 이렇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닉 브리치라는 친구였죠. 팔들의 리가 없는 행복전도사. 자, 한번 이 기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네,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뭐 지금도 이런 헷갈릴 때가 있죠. 나면서부터 불구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고, 나면서부터 일어서질 못해요.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가 소견으로 태어난 것은 저 부모의 죄로 말미암는 결과입니까? 아니면 저 친구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아니다. 야, 너희들 그거는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닉비치 동영상을 보여준 거는 제가 그 닉비치가 쓴 책을 보다가 이런 대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볼래요?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터닝포인트인지 몰라요. 나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 이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치열하게 사는 삶, 열심히 사는 삶,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루는 삶, 세상적으로는 폼날 수 있어요. 성공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닉 비치츠는 이미 7살, 9살, 10살 되면서부터 수없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겪고 실제 자살을 시도하고 싶었어요. 왜? 내가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 친구가 15살이 됐을 때 아까 요한복음 9장의 그 사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직면하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손발이 없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게 있구나. 그런 나를 통해서도 아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이 인생의 터닝포인트 됐던 겁니다. 저는 이곳에 보인 모든 분들이 혹시 80이 넘으신 분 있나요? 80이 넘으신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80이 넘으신 분? 80이 넘지 않은 분들은 까불지 마세요. 까불지 마. 하나님이 모세가 80세일 때 글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 아직까지도 준비기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80이 넘었으면 뭐 저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80이 되지 않았을 때는 까불면 안 돼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80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 당시에 70을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강건한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80을 사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나이가 몇이었어요? 80.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섯 번이나 모세에게 강권하는데 모세가 거절하면서 맨 마지막 단어가 이 단어가 나와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무슨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넣다 빼니까 문득병이 생겼다가 넣다 빼니까 깨끗해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쇼라 그래, 쇼. 하나님이 모세에게 쇼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지팡이를 던지라 할 때 뱀이 돼요.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쇼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모세 아내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강팍한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의 손하고 모습을 보니 자기는 날짜를 쉬고 있는 거야. 무슨 날짜예요? 떠날 날을. 이게 모세의 8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생각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전 떠난 날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가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을. 내 인생을 한 비전. 난 알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난 확신하는가?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CBMC와 상당히 많은 여러 지혜와 또 오랜 시간을 동역해왔어요.
사실 공식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랑 CBMC하고 저희 기관하고 CBMC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꼭 CBMC의 무슨 뭐 사역자처럼 CBMC로 인해 제가 40개국을 넘게 다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싱가폴, 동경, 뭐 이스탄불, 런던 뭐 하여튼 뭐 유럽을 제가 CBMC 때문에 아주 여러 번 방문하고 CBMC에 연결돼서 시카고, 뭐 시애틀 뭐 이렇게 전 세계를 순회하는 제가 CBMC를 만나면서 어느 날 한 지회에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 비전을 자 그룹별로 나눠보십시오. 요즘 이제 안 시켜 이거를 그룹별로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회 회장을 내가 잘 알아요. 그분 정말 검천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뭐 대기업에 때 은퇴해가지고 지금 또 다른 뭐 비즈니스 사람 모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 너무 당연하게 회장님 한번 발표해 보시죠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일어났는데 나 또 그 너무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귀까지 빨개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얼굴이 빨개지는 게 아니라 귀까지 빨개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자 했지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특별 이런 걸 아무도 저에게 말씀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분은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 규모가 있는 큰 교회 안수집사의 회장이에요. 왜 제가 이걸 잘하냐 그 교회 초대받아서 제가 집회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럴 수 있구나 제가 오늘 한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분이 부흥사가 한 마을에 가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이게 주제였어요. 근데 이 모임에 제가 나이까지 기억 못하는데 7, 80대 할머니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할머니 여기 이 세미나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왔죠.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알고 있나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한번 정리해보죠.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나 인생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다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이것은 나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최선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가 불가능한 인생을 주님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한 그분이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비전이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아까 황해와 같이 항해 방향을 잃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비바람을 향해 폭풍을 향해 그리고 그것도 이 나름대로 의미와 멋지죠. 그러나 그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두 번째 왜 이게 필요하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자 한번 이건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제가 읽으면 그 다음 읽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가 이 질문을 던진다니까요. 자 이제 옆에 분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너무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왜 그럴까요? 일탈 때문에 그래요. 나 인생을 한 비전을 알지 못하면 권세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 앞에 씨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무슨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죽는 날까지 그것을 위해 부르짖고 주장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 있는 삶이에요. 있는 권세. 세 번째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다 그들의 인생을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이건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비전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쪽 테이블 2조인가요? 예. 2조? 자 2조만 읽어보겠습니다. 2조만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비전을 이루고 내게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뭐예요? 보니까 제가 파란 글씨 써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비전이에요. 자, 요셉의 비전은 뭐예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특별한 뜻이 있는데 모색을 정확히 이해 못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첫 번째처럼 11개의 단이 나의 형제들이 나에게 다 절하게 하고 되고, 두 번째는 해와 달 나의 부모들까지도 나에게 절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야, 내 인생을 통해. 근데 이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비전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형들이 나타났을 때 이 비전에 대한 회상을 고백한 장이 나와요. 사도 바울 비전. 자,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비전을. 예수님도 비전을 갖고 왔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왔어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 자,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시작. 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런 비전. 자, 성경에 나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뭐야, 알고 보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향한, 노아도 노아의 인생을 향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다윗은 다윗의 인생을 향한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일. 새벽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내 인생을 향한 비전을 알기 위해서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를 나가는 분들을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비전을 알 때만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리핀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필리핀에 있게 하셨을까? 내가 필리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거를 비전을 확신할 때만이 이 의미를 진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는 막 발표를 못 시키는 이유는, 오늘 뭐 시간도 없어서 못 시키지만, 발표를 못 시키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확신을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첫째, 비전을 찾지 않는 거예요. 비전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나 인생을 하나님이 뜻 앞에 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분주해. 그리고 너무 할 일이 많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질문 앞에 서야만요. 아니, 저는 이미 이 질문 앞에서 내 인생을 향한 비전을 확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뭘 해야 돼요?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비전을 갖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요, 자기 인생을 향한 뭔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5살 먹은 아이가 TV에 나오는 멋진 장군을 보고 멋있어서 나는 커서 장군이 될 거야. 그럼 부모가 그래 우리 아이 장군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는 진정성이 없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라 말을 해요. 미성숙한 상태의 비전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가 영적 질병 상태에 있을 때 이 비전이 확실치가 않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요, 죄에 종속된 삶을 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요건 한번 1조만 한번 읽어볼까요? 좀 본문이 긴데. 자, 1조만 한번 다 같이. 시작.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언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들을 때 제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정말 헷갈리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공통점. 마르다와 마리아의 공통점. 오, 예. 다 같이 뜨겁게, 장애 장관에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마르다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마르다의 문제가 뭐예요? 본문에 보니까. 예? 크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한 거. 예,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 뿌리의 문제가 뭐예요? 뿌리의 문제가. 예? 어, 혼자 일하는 거. 예,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뿌리의 문제가 뭐예요? 뿌리의 문제가. 자기의 방식으로. 어, 자기의 방식으로 일하는 거. 이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그래서. 자, 여러분. 둘 다 공동체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둘 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둘째가 나면 서로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교회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CBMC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1조가 요거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자리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변화사 나를 도와달라 하소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마르다가 자신의 주장을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요. 나의 열정이, 나의 최선이 주님을 향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지혜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주님 복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복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이런 상황, 내가 명령해. 지금 마르다가 이게 여러분이 아까처럼 읽으면 안 돼요. 주여! 이렇게 따지는 거야 지금요. 이게 열나서 이걸 우리 속된 말로 뭐라 그러세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주를 위해 지금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이거야 여러분 전제가.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데 어떻게 나 혼자 일하게 두고 발치에 앉아있는 저 이 마리아를 어떻게 주님 용납하십니까? 이거야 지금요. 내가 우리 지혜에서 얼마나 헌신적인데 내가 나의 이 신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의 생각과 열정이 지나쳐서 주님께 명령을 하고 주종관계를 바꿔버려요. 내가 종인데, 내가 청직인데, 이게 타락의 뿌리였어요.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냐면 비전대로 절대 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전을 알았어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할 때도 CBMC 활동을 할 때도 우리의 신의 공동체 안에 그래서 갈라지고 찢기고 상처받고 이거는요 마리아에게 맛이 가게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로케 하는 행동이라니까요. 사실은 비전은 뭐예요? 나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비전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크리스찬 CEO들, 뭐 CBMC 멤버들이죠. 1대1로 미팅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CBMC 회원들을 만났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안 해요. 근데 이런 면도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이런 비전대로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는 헌신하지 않을 때.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마르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따를지. 우리가 이게 비즈니스 할 때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어떤 걸 결정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왜?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식사 후에 저녁 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 CEO들의
보편적 비전, 나를 향한 특별한 비전을 하려면 나의 아이템,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이런 걸 더 깊이 나가야 되겠지만 크리스찬 공동체, CEO들을 향한 보편적인 비전은 뭘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되더라고요. 두 가지가. 하나가 이거였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이게 보편적 비전이에요. 모든 크리스찬 CEO를 향해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이따 얘기할 텐데. 두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여러분, 비즈니스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또 하나는 이웃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자,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이걸 노년에 했다고 생각해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 그 위대한 인물. 이분의 인생을 보면 이분의 삶에는 사실 기적이 없었어요. 이 표현이 잘못됐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미러클이 아니에요. 미러클. 미러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나고 죽을 병에 낫는 걸 미러클이라 그래요. 근데 이 단어는 원칙 단어가 뭐냐? Wonderful things. 놀라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단 한 번도 패하지 아니했던 왕, 단 한 번도 패하지 아니했던 용사,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연구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는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알았어요. 이게 비즈니스에서도 경험돼요. 비즈니스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호와 시작. 여기서 주의 생각이 뭐예요?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의 계획. 주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계획도 많은데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신앙 고백을.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에 할 말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언제 싸움에서 어떤 대적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겼는지, 그리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내가 얼마나 놀랍게 그것들 잘 감당했는지. 다윗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향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다윗이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너무 드라마틱한 고백인 거예요.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생에 주께서 행하신. 주님만이 행하신. 두 번째,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비즈니스가, 나의 일생이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고 또한 비즈니스의 학자로 나타나, 또 고용의 창출로 일어나는. 아마 우리 장회장님 핸드폰이었나? 아까 누가 딱 보여주는데 고용 창출 얘기가 딱 맞죠? 이따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 두 번째는 요건 빨리 그냥 끝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번역을 너무 다양하게 하는데 미션이죠. 자, 사명이란 뭐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가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단히 구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참담한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 양치기였어요. 여보세요. 16장 33절인데 그 다음 사건입니다. 이게 소년 중 한 사람은, 이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년, 어린이로 취급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 결혼하자는 머리를 올리지 않았다. 뭐 이런 식,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이 청년이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악기도 잘 다루고, 용기도 있고, 이 무용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 warrior, 전사란 뜻이에요, 전사. 그리고, 구변이 있는, speak well, 말을 잘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식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는 양치기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상당 부분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다윗은. 이 비전, 이 미션은,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은사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보죠. 요셉의 한번 인생을 볼게요. 요셉은 목등이었어요. 그러나 후계자로서 낙점됐던 목숨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부족장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던 그가 그 집의 가정총무가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 보디발이라는 집의 가정총무였다는 것은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 있는 자의 위치였어요. 근데 거기서 또다시 왕의 제수들이 들어간 특수감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요.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미션이 달랐던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향한 미션을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 뭐예요? 지금 내게 주어지는 미션이 뭐냐는 거예요. 2019년의 미션이 무엇이냐? 2020년까지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미션이 무엇이냐? 2025년까지는 무엇일까?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목동이었어요. 골리앗을 만나고 나서 그가 승승장구하면서 군대장관이 됐다가 이 사울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천부장으로 자천이 됐다가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면서 쫓기게 되죠. 얼마나 이 삶이 절박했으면 블레셋의 투항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죠. 이 다윗처럼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의 미션은 뭐야? 비전은 뭐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그의 상황에 따라 감당해야 됐던 미션은 달랐던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즈니스가 뭐예요?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리핀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닐라로 어떤 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을 향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이 미션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마닐라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비즈니스가 절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나이 은퇴할 때 뭐가 남겠어요? 비즈니스 했던 사람. 비즈니스뿐이 없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뿐이. 왜 가장 많은 시간을, 온 마음을 다해. 이게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와 하나님이 아무 관련 없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짝퉁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짝퉁 크리스찬.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은 반드시 몇 권 안 갖고 왔는데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을 사서 한 번이 아니에요. 그건 세 번 읽어보세요. 세 번.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것은 열 번을 읽어도 가치가 있어요. 나의 직업과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직업 소명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업을 통해 소명, 컬링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업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 그럼 이 직업이 뭐가 돼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이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의 직업은? 나의 직업은? 다시 한번. 나의 직업은? 나의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단이며 도구이며 통로이다. 밀려옵니까? 전 밀려와요, 여러분. 이게 밀려오지 않는 분들은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을 다시 읽어보세요. 갖고 있는 분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책꽂이 꽂아놔 놓지 마시고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다시. 자, 가정도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가정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너무 중요한 삶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미션이 있는 겁니다. CBMC도 너무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도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저는 CBMC의 중요성을 이렇게 봐요. CBMC 중요성. 여기 빠뜨렸네. CBMC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냐? 교회가 이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비즈니스맨이 너무 중요한데 이 중요한 비즈니스맨들이 사회와 이 나라에 해야 될 역할을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무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CBMC라는 선교단체를 이렇게 선교단체 여러분 이게 이걸 일으켜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그리고 미션을 통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빨리 정리해볼게요. 사명 왜 필요할까? 원래 이걸 좀 워크샵을 하고 발표를 시키고 하는데 그러면 두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한번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빨리. 이 다음 강의가 또 있어요. 이거로 뭐 저녁 먹고 했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자 사명 왜 필요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나의 1년, 3년, 5년, 10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지 미션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미션을.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래, 청지기로서 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를. 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밑에 읽을까요? 맨 밑에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전과 사명이 없다면 반드시 상황에 종속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 CEO랑 상담을 하는데 입찰이 떨어졌어요. 너무 중요한 입찰이. 맛이 갔어요. 저는 제가 하는 사목의 역할이 그거라고 봐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직면한 상황에 의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사기가 그냥 영향을 받아. 맛이 갔다니까요, 그냥.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함.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상황에 종속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나의 비즈니스가 앞뒤로 꽉 막혀있는 그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나의 비즈니스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비전과 미션이 있으면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향한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상황을 주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전을 따라가는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뭐가? 미션을 확신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미션은 내가 하는 비즈니스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혼란 속에 빠져요. 내가 왜 사나? 내가 무엇을 왜 사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 치열하게.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없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린 인생이 끊임없이 이 생각이 직면하잖아요. 어떨 때? 비전과 미션에서 일탈했을 때. 일탈했을 때. 저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만나요.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왜? 비전과 미션으로부터 일탈했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면서 이렇게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만든 겁니다. 다니엘.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 제가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침 하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아침. 1. 오늘 이 3 4 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을 위해 만나는 모든 직원들, 고객들과 가르쳐가 저를 위해 힘을 얻게 하소서.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이렇게 되어있죠. 저는 이거를 만들고 나서 제가 느낀 고백한 건 이거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 이거는 날마다 반복해도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최소한 하루에 세 번, 이건 다니엘의 삶을 모델로 만들었어요. 하루에 세 번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업무를 시작할 때, 저녁에 하루의 일터에서의 마무리를 할 때. 자, 그래서 비전과 사명의 사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아담, 아까 이런 비전이 있었어요. 뭐예요? 생육과 번성의 땅이 충만하고 모든 생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미션은 뭘까요? 그러면 사명은? 사명은 에덴 농산을, 아니 이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사명은 이거예요. 사명은. 그는 근데 에덴 농산을 뭐라고 했었어요? 에덴 농산을 관리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농산의 두역서를 경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미션인 거예요. 비전은 이거였는데, 비전은. 자, 볼까요? 또 아브라함, 비전은 이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 일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뭐로 보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을 묵상하면 직면할 수 없는 게 두 가지예요. 이주, 두 번째 목동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양치기예요, 양치기. 그는 평생을 양치기하고 살았어요. 그걸 미션이라 그래, 미션. 그 상황에 따라. 근데 그의 비전은 그게 아니었어요, 비전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요셉이. 근데 실제 요셉은 보디발의 총리의 가정총무나 막 이런 재수, 막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션이었던 거예요. 미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랍비인 줄 알았다니까요, 랍비. 또는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허당 무리들이 예수께 왔죠. 병 고치려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헷갈려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땅끝이었던 서바나, 에스파냐를 가는 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가 천막 짓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천막 짓는 일. 했다니까요. 그건 미션이에요, 미션. 그 당시 할 수 있는. 자, 뭐예요? 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네. 그래서 돈을 벌거나 자아를 실현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전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분, 그건 불교 신자도 그렇게 해요. 불교 신자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의 비전과 사명 선언서를 만들고 작성하고 이런 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이건 제가 만났던 멤버들, 이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 있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걸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언어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을 구체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